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리셋 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한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 정품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실리콘 케이스 짝퉁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품의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4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이 짝퉁의 경우 아이폰 8이 막 출시됐을 때 작년 추석 때쯤이었나?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개당 $7 하나로 약 7,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쭉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이라서 블랙, 화이트, 그리고 레드 색상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것 중 이렇게 화이트 색상을 아직 개봉하지 않아서 이 정품 패키지와 비교를 해볼 거고, 패키지를 뜯고 나서는 실제 디자인, 외형은 동일하게 프로덕트 레드 색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 정품과 짝퉁, 패키지부터 실제 디자인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처음에 알리에서 구매했을 때는 정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전혀 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정품과 나란히 놓고 보니 역시 대륙의 베끼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전면에 있는 폰트도 거의 흡사하고 이 후면에 있는 스티커나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부분까지 엄청 비슷합니다. 사실 정품 실리콘 케이스도 어찌됐든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슷하게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면 정품은 우측 상단에 있는 초록색 표시가 조금 더 진하고 전체적으로 배열이 되게 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면 알리에서 구매한 케이스는 이 바코드 스티커 부분이 살짝 삐뚤삐뚤하게 붙어 있네요. 그 외에는 정품의 가격 표시가 따로 있다는 점과 바코드 부분의 모양, 내용이 조금 다르다거나 전체적으로 폰트가 살짝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정품이나 짝퉁이나 정말 비슷하다, 짝퉁을 가져다 놓고 정품이라고 해도 속을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품 케이스를 뜯어서 기존에 제가 사용 중인 알리발 케이스 프로덕트 레드 색상과 나란히 한번 볼게요. 이 우측 상단을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바로 케이스가 나옵니다. 제 핸드폰에서도 케이스 분리를 해줬고요.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똑같은 프로덕트 레드라고 하더라도 색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알리발 케이스는 빨간색이긴 한데 약간 주홍빛이 나는 느낌이고 정품 케이스는 되게 진한 빨간색에 속합니다. 그리고 애플 로고가 정품 케이스는 케이스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느낌인데 이 짝퉁 케이스는 뭔가 케이스 위에 덧붙여 놓은 느낌이 강해요.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동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케이스와 하나가 된 모습이라면 이거는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네요. 사실 정품을 보기 전까지는 짝퉁만 사용해 와서 이렇게 색상 차이나 로고 부분에서 차이가 날지 예상을 못했는데 확실히 짝퉁과 정품이 다르긴 다르네요. 근데 내부 재질이나 촉감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딱 만졌을 때 느낌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내부에 각인되어 있는 로고는 오히려 알리발 케이스가 훨씬 뚜렷한 편입니다. 근데 이 각인의 폰트 자체는 조금씩 다르고요. 겉면의 촉감도 거의 비슷한데 정품 케이스에서 마찰력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느껴져요. 물론 이 짝퉁 케이스는 제가 3개월 넘게 사용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품 케이스보다는 살짝 더 매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살짝 강하게 잡아보면 정품 케이스는 약간 단단한 느낌? 잘 구부러지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알리발 케이스는 좀 소프트하게 물렁한 느낌이 납니다. 뭔가 단단한 느낌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또 두 제품이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서로 다른 소리가 나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정품과 짝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구매하기 전에 많이 궁금했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마감 부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짝퉁 케이스의 마감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거를 따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알리발 케이스도 판매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감은 준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
정품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나온 짝퉁을 나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정품으로 갈아 끼운 상태고요. 오늘 비교한 레드 색상 자체가 좀 밝은 컬러에 속하다 보니 이 두 제품에서 약간 색상 차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색상은 정품이나 짝퉁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실제 애플 스토어에서 이 블랙이나 화이트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유독 이 빨간색 색상이 좀 색깔 차이가 나는 편이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케이스 쓰는 분들 또는 쓰려고 알아보는 분들 분명 많을 텐데, 물론 애플 스토어에서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게 가격이 가격인지라 거의 6배에서 7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실리콘 케이스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알리발 케이스를 쓰시더라도 정품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해주시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서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